네, 안녕하세요. 정답합니다. 황금 1년 축하합니다. 만명 축하합니다. 자, 오늘은 금닥터 1년도 조금 넘었고 이제 만 명도 넘었고 만천 명도 넘었어요. 그래서 111 이런 기념으로 해서 구독자분들도 1년간 금닥터 성장 트리를 보느라 고생하신 거 축하받고 저도 축하하고 또 감사의 메시지를 말 못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의대를 다닐 때부터 좀 뭔가를 의사 위에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원래는 소설가가 되어가지고 유명세를 얻고 좀 물질적인 걸 얻은 다음에 밤마다 소고기 찹찹찹 꼬먹는 그런 인생을 살줄 알았는데 제 소설을 읽어본 동기들이 웃는 바람에 바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학교에서 잘 털리기도 하고 입도 잘 털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1년간 존버를 하고 100명, 1000명, 10000명이 돼서 이제 11000명이 됐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선물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사실 지금은 의사가 돼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아주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은 그렇게 꼭 마냥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전 특히 이 귀가 약간 팔랑귀여가지고 남들이 무슨 말 하면은 딸랑딸랑딸랑 했다가 그것도 했다가 지금 사실상 호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호구됐던 이야기를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완전 호구가 될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인생의 호구 안 잡히는 지혜랄까?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구독자분들 줄수 있는 선물입니다. 이 뭐? 생각해보면은 제가 목표를 했던 걸 잃었던 저로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남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사실상 이게 호구의 기본은 팔랑귀입니다. 저는 지방 의대를 다행히 운이 좋게 고3 때한 방에 수능으로 진학을 했지만 지방 출신이면서 지방에 실은 아이러니함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제 성적 때 애들은 보통 다 이제 인서울 공대를 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던 입장으로서 나도 인서울 갈 걸, 이런 마음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놀리는 거예요. 저 지방대라고. 애들이 지방대보다는 인서울 해라. 계속 이래가지고 실력 쥐뿔도 없는 걸 알면서도 팔랑귀 하셔가지고 그래. 나도 한번더 하면 인서울 의대 갈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팔랑귀 호구가 잡혀가지고 반수를 시도했고요. 실패했고요. 한 학기 쉬면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쳐맞아가면서 잘 쉬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남 이야기를 굳이 따지면서 신경 쓰면서 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의대 다닐 때는 그제 친한 동기가 부과대가 됐는데 저한테 씩 그러더라고요. 야, 금닥터 너가 과대 해봐. 과대 하면은 이 답답한 이 학교 행정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교수님이랑도 잘 교류될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과대를 했다가 교수님한테 총알받이로 배탈났던 기억이 많습니다. 생각해보면은 이제 손익을 잘 따지고 어딘가 나설 때는 손익을 잘 따지고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감투를 씌워준다고 해서 감투를 홀라당 썼다가 감투가 알고 보니 개똥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팔랑귀, 너무 호구 잡히지 말고 손님을 잘 따져보고 일단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. 모르면 진짜 된통 당하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. 우리 2년마다 하는 게 뭐가 있죠? 휴대폰 교체가 있었죠. 처음에 저 휴대폰 살때 갤럭시 S2 HD를 샀는데 그거를 3년 약정에 모든 부가 요금제 추가해서 뭐 6개월, 의무 6개월 하고 거기다가 뭐 별별 거다 추가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호구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덕분에 지금 호구 잡히기 싫어가지고 쿠팡이나 다른 데서 핸드폰을 직접 자급제로 주문한 다음에 헬로모바일로 이제 가장 저가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 호구 잡혔던 과거가 저를 더욱더 도끼를 품게 하고 다시는 SKT, KT, LG 이런 대리점들을 가지 않고 헬로모바일로 바로 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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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 특가로 나오는 이벤트 가격으로만 나오는 요금제를 사용함으로써 저를 좀 도끼를 만들겠습니다. 네 번째, 큰돈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엄마 몰래 뚫었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좀 일확천금을 느껴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던지 그 당시에 동기들이랑 갔던 여행에서 이 공용 와이파이가 있거든요. 이 공용 와이파이로 빗썸 들어가서 매입하려다가 이 무한 쭈꾸미에 걸려가지고 매입도 못하고 또 물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랑 술 먹어 한잔해 했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속으로 눈물 줄줄 흘리고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호구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누가 등떠밀란 거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던진 뇌물을 제가 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건 사실상 이전 국민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가 바로 저였습니다. 전좀 맞아요. 여러분들도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큰돈은 푼돈이라고 생각해요. 자기가 번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빚져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또 그냥 비트코인 차에 갚으려다가 주식이랑 아스날 좋아해서 프로토 손댔다가 더 빚이 늘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.
또 중고차도 뭔지 모르고 갔다가 원래 한 시가로 한 800만원, 600만원? 그래서 800만원 정도 사이의 가격인 차를 10만원에 사고 타자마자 차가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그냥 타다가 결국 수리비 100만원 나와가지고 지금 고쳐 타고 있는 아이러니한 개 호구의 면모를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호구 잡힌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옆에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. 어떤 도움을 많이 받냐? 아, 쟤처럼 호구 안 당해야지 싶습니다. 이 뭐? 저는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나대다가 호구를 당한 적이 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금닥터가 나서가서 저거 했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더라. 앞으로 저거 할 땐 저걸 조심해야지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것도 만명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생각하면서 아, 이렇게는 안 당해야지. 와, 이런 호구도 있구나. 아, 이런 호구도 있구나. 여러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 돈 아껴가지고 소고기 찹찹 꼬먹으세요. 여기까지 제 경험이었습니다. 구독자 1만 명 감사드립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에 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뭐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호구가 좀 덜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의 소심한 선물 잘 받아주시고 호구를 비싸게 잡히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학자국이나 마통 이런 게 좀 있지만 이런 나 생각보다 괜찮을지도